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두피하고 탈모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오늘 여러분 광고가 들어갑니다. 혹시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은 살짝 스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제 거. 그리고 요거는 남편 거. 자, 요 사진들은 모두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었고 찍은 그대로예요. 예, 어떤 보정 작업이나 필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리뷰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제품 리뷰를 할 때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간을 오래 잡는지. 자, 한번 직접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오늘 박스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뭔지 일단 여러분들 하고 같이 좀 열어볼게요. 오늘 날짜부터 일단 3개월 때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4개월 차에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셨다시피 장장 4개월 동안 딱 5일 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5일은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예, 사용을 못했고요. 이 제품을 최소 16주를 사용해야 이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4개월을 정말 열심히 써본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보셨다시피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분 요새 너무 핫하죠. 예? 야, 막 여기저기 청소하러 다니시느라 바쁘던데 요분이 요 헬멧을 착용하고 나오더라고요. 뭐를 위한 거지? 그러다가 그냥 호기심 정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뭐 그런데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딱 요 제품 광고 제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일단 가격대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리뷰하는 제품들보다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뭐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 이런 제품은 절대 리뷰 안 합니다. 뭐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 예, 뭐 그런 샴푸라든지 뭐 세럼이라든지 뭐 이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의약품을 제외하고 아, 이것만 바르면 머리카락이 막 나요, 막 엄청나게 자라요 이런 제품 절대 안 믿어요. 저 같은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예, 이유는 정말 단순했죠. 근데 이제 업체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라? 제품에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은근 되게 깐깐한데? 뭐 이런 생각이 교차를 하면서 슬며시 이 제품에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은요, 머리카락이 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두피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었어요. 오, 갑자기 확 호기심이 막 생기면서 그래, 뭐 믿져야 본전. 내가 일단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1월 25일 날 받아서 그날부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사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이게 뭘까요 도대체? 중년으로 갈수록 이 탈모의 원인 1위가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요, 모발이 성장하는 걸 막 억제시켜요. 그러면서 모발이 서서히 얇아지고 이 모낭의 크기는 이렇게 일정한데 여기에서 모발이 얇아지니까 쉽게 툭 빠져버리죠. 그런 탈모 형태를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죠. 이게 남성 호르몬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성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중년으로 넘어가면서요, 이 체내 호르몬 균형이 서서히 깨지죠. 그래서 갱년기도 오는 거고 또 폐경도 오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막 과격해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서서히 이 비슷한 탈모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나고 자라려면 머리카락의 집, 모낭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충분한 산소, 영양소 이게 점점 고갈이 돼버리니까 모발은 점점 얇아지고 또 빠져버리게 되죠. 이 제품은요, 이 모낭을 강화시키면서 영양분이 모낭으로 잘 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이 120개의 적외선 LED가 640나노미터의 파장을 쏴서 이 두피의 혈류를 촉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낭의 산소와 필수 영양소가 이렇게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싶어서 제가 또 막 찾아봤어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도 탈모 치료에 적외선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모낭세포 주위의 혈류량을 개선해 준다라고 이제 전문의가 설명을 하죠. 자, 그럼 이 LED 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두피에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첫 4주까지는요. 영양분이 거의 차단이 된 휴면 상태의 모낭에요. 산소하고 필수 영양소를 집중 공급을 해서 그쪽의 혈류를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이때 안드로겐 호르몬의 한 종류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탈모의 주 원인인 호르몬이거든요. 요거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8주차에 접어들면서 필수 영양분이 이제 두피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16주차에 두피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모낭 개수도 역시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16주 후부터는 이제 건강해진 모낭을 통해서 영양분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머리카락, 모발이 굵게 자라게 도와주고 또 모낭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또 그쪽을 통해서 머리카락 수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요게 일단 원리예요. 자, 원리는 알겠어. 근데 이 이론이 실제 말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자, 제가 이 제품을 받은 날, 1월 25일, 그때 앞머리 상태 좀 볼게요. 여기 위에 요 부분이요. 여기 보면 환하죠? 여기 제 콤플렉스예요. 왜 오기가 이렇게 비어 보일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요, 그날 하고 있었던 머리띠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예,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좀 와봤어요. 근데 요 부분 보세요.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달라 보이죠? 예, 제가 체감하는 건 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4개월간 이 머리 길이도 엄청나게 자랐죠. 자, 이 얘기는 이론이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자, 저보다 사실 남편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미 탈모가 엄청 진행 중이었거든요. 전형적인 그 남성용 탈모 있잖아요. 정수리 부분이 거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대머리 직전이었어요. 예. 근데 4개월 사용하고 요 정도로 좀 차이가 생겼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거였어요. 물론 그간 이제 로즈마리 미스트, 커피 샴푸 이런 천연요법은 꾸준하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요 헬멧을 쓸 때도 병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연요법은요, 걔네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꾸준하게 오래 써야지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 4개월간 굉장히 단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 요 정도 효과를 본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탈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미녹시딜이라든지 그 외 다른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냐. 자, 이 약물로 효과를 보려면요. 역시 계속 먹고 계속 바르든지 이렇게 지속을 해야 돼요. 그걸 딱 스탑하죠. 그러면 다시 왕창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든지 발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굉장히 흥미로운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바르는 미녹시딜 5%와 이 제품을 동일한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미녹시딜보다 62%의 더 많은 모낭을 생성한 결과가 나왔어요. 흥미롭죠? 자,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막 끝까지 버텨왔던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딱인 제품인 거죠. 시중에요, 탈모 레이저 치료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 LED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좀 알아봤어요. 원리는 비슷해요. 모낭의 혈류를 막 촉진시키고 영양소를 막 공급을 해줘서 건강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그런데 이 레이저는요, 파장이 하나예요. 그래서 광선이 좁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원형 탈모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 라인 있잖아요. 이마와 머리 경계 라인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좁은 영역. 반면에 LED 라이트는요, 파장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좀 넓은 부위에 효과가 있어요. 즉 두피 전체에 빛을 쏴주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두피 전체를 감싸준 헬멧이에요. 하루에 딱 10분만 쓰고 있으면 됩니다. 10분 뒤에는 자동으로 꺼져요. 자, 그럼 제품의 장단점 좀 알아볼까요? 가장 좋은 건 무선이라는 거. 그냥 뒤집어 쓰고 여러분 하실 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있죠? 이런 기기가요,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유선이면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거를 작동하는 동안은 그냥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선 때문에. 자, 거기다 이 헬멧 안쪽에 헤드폰이 장착이 돼 있는데요, 요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TV라든지 핸드폰 이런 기기에 연결을 해주죠. 그럼 그 10분마저도 안 심심합니다. 저는요, 무조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착용하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아침 준비도 하면서 머리에 라이트도 쐬주면서 또 TV 소리도 들으면서 예.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이 착용을 했습니다. 남편이요. 처음에는 이거 하자 그랬더니 막 귀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착용을 시켰어요. 근데 한 달쯤 하더니 제가 비포 이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 본인이 봐도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서로 하겠다고 저녁에 막 다툰 적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요게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을 때 확 벗으면 꼭 껴요 머리가 그 사이에 요 헤드폰 있는데 요거는 벗을 때 이렇게 위로 벗지 말고요 살짝 뒤에서 앞으로 천천히 벗으면 안 끼더라고요. 예, 요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커렌트바디라는 브랜드가요, 영국 브랜드예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요, 뭐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나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이 만약에 허위로 판명이 됐다, 그럼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실제 사용한 분들의 후기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 말고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문의들의 리뷰, 그리고 또 셀럽들, 그분들의 이제 리뷰도 제가 한번 꼼꼼하게 봤고, 그리고 딱 보면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뭐 잡지라든지 미디어에서도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재미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제품의 사이즈는 두 종류예요. 쉽게 말해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혼자 쓸 거다 이게 아니면 무조건 저는 큰 사이즈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남편, 엄마, 아빠, 뭐 형제들, 친구 다 돌렸으면 좋잖아요. 이 큰 사이즈는요 이 귀에 달린 헤드폰으로 약간 조절이 돼요. 근데 헬멧이 일단 작아. 그리고 난 얼굴이 커. 그래서 안 들어가면 아예 못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쓰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데 요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요 브랜드가 좀 믿을만한 브랜드인데 라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요 부분이었어요. 4개월 머니백 개런티. 그러니까 16주면요 이 제품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난 효과를 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리턴하시면 돼요. 근데 효과를 봤다 그러면 리턴할 일이 없잖아요. 계속 쓰게 될 테니까. 그래서 4개월 머니백 기런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진짜 고민하고 갈등에 갈등을 거쳐서 선택한 제품이에요. 일단 출발할 때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고로 진행을 했지만 내가 쓸 거고 내 모니터리 나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탈모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뭐 예방 차원이나 또 건강한 두피랑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모두랑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 나이 때에 부부가 같이 사용을 하면 정말 좋겠다. 예,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했지만 또 지윤 언니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러면 너무 섭섭하죠? 자, 할인 코드를 받아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할인은 필수다! 자, 기간 내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예,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돼요. 지윤 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야만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변화는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또 보기 좋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간 탈모 전쟁에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저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기 위한 방법 찾아서 또 금방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